그다음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요. 이게 수정하는 방법이 비율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되는 분모가 무슨 부동산? 여기가 뭐요? 그래서 비중은 다둘다 100을 줘요.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30번을 보시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죠. 예, 상승식으로 선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고 했죠. 근데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러면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죠. 그 얘기는 사례가 속한 게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2를 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98이죠. 그럼 걔는 0.98 나오겠죠. 그 계산이 좀 빠르시면 돼요.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걔는 이런 얘기죠. 100분의 100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103이니까 1.03. 그러니까 얘는 0.98, 얘는 1.0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로 조건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걔는 그냥 0.99라는 거.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이 플러스 4라는 얘기는 1.04라는 거. 그 걔네 다 곱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1.039 있죠. 요렇게는 계산할 수 있나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31번 있죠. 자,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에 비해서 지역 요인이 몇 프로 우세할 때래요? 15%. 그러면 이게 원래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100 플러스 얼마? 15. 얘는 그냥 100이잖아요. 그럼 115분의 100이죠. 예, 근데 시험 보면은 그 눕혀 있잖아요. 예, 눕혀 있으면은 서 있는 애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은 위에 있는 애가 먼저 꼬꾸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거기 2번이 답이죠.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죠? 혹시 눕혔을 때를 대비해서. 예. 그다음에 32번 있죠. 나중에 이제 요령이 붙으면요. 이게 암산으로 막 돼요. 거기 보시면은, 자, 그, 가로, 외포,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5%. 그럼 100분의 105죠? 그럼 1.05. 3% 열세하면? 그쵸. 100분의 97이니까 0.97. 그 다음에 행정상의 규제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하죠? 그러면 1.04. 그러면 걔네 3개 곱하면은, 예, 1.059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 암산이 아니라 고기 배열까지만. 나중에 곱하는 거야 계산기를 써야겠지만, 예, 고기까지는 우리가 할수 있으시면. 여기는 뭐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건상에서 보시면요. 그 뒤에 34번 있죠.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 나오죠. 예, 이게 작년 기출인데요. 거기 보면 표준지 공시가 기준했을 때 거기 볼때 소재지가 A시 B구 시동 100이고요. 일반 상업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례 보게 되면 박스에 기호 1이 있고 기호 2가 있죠. 그 우리는 시동 110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 있죠. 걔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얘기죠.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때는요. 비교 표준지 있죠. 여기에다가 뭐 하고요? 시점 수정하고요.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200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시점 수정은 따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거기 줘요. 뭐로? 지가 상승률 있죠. 거기 보면 지가 변동률이 공업적이고 상업적이 있는데, 우린 상업적이니까 4% 적용하면 되죠. 4%면 100분의 104라고 그랬어요. 아, 5%인가요? 5%면 100분의 105. 그럼 얼마겠어요? 1.05. 근데 틀림없이 인근 지역의 소재예요. 그럼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없죠. 개별을 봤더니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서 가로 조건에서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10%. 그러면 100분의 110이니까 1.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은 보정할 사항이 없다라고 해준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대입하시면 되죠. 이거. 1.05 곱하기 1.1 있죠. 그래서 나온 수치를 어디에다가 200만 원에다 곱하게 되면 231만 원. 요렇게. 해보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강의해 보면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제일 자신 있어요. 거래사례비교법. 왜냐하면 요건이 간단하거든요.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이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나머지 35, 36에 대한 것도요. 한번 연습 삼아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가면 수익환원법 나오죠. 예. 수익환원법은 주로 수익성 부동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삼면성 중에서 수익성의 사고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4번에 보면 학교, 공원 등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있죠. 얘 구할 때는 무슨 법? 그렇죠. 원가법 쓰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쓴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이게 38번에 자본환원율의 결정 방법이 있죠. 예, 여기서는 요령만 알려드리면 환원율의 결정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자만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서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건 요거 세 가지예요. 여기 있는 투자결합법이 있죠. 투자결합법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얘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무리실 테니까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떻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수익률 따로 구하고 건물 수익률 따로 구해서 가중 평균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금융적인 투자결합법은요.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돈하고 빌린 돈하고.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저당 투자자가 금융기관일 거 아니에요. 얘네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가중평균한 걸로 수익률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답이 일단 5번이에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데 착안해서 그래서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3번에 가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르도법 있죠. 얘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LG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수익을 계산할 때 세전 현금 수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를 반영을 못하냐면 소득세율을 반영을 못해요. 세전이니까. 예.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에르도법으로 뭐를 계산할 때 환원율을 계산할 때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 답이 소득세였다고요. 세전이니까.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 있죠. 얘는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요건만 뭐 알아두시는 정도로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요.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것도 있죠.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할 때 우리가 부대상이라고 그랬었죠.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뭐 저당상수.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42번에 보면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도 있죠. 1번에 분해법 있죠. 어디선가 듣지 않으셨나요?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할 때 분해법이 있죠. 예,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한번 문제를 준 거고요. 그리고 43번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그게 한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 근데 30회까지 오는 동안에 딱 한번 나왔어요. 그거는 나중에 저기 뭐 모의고사나 동영할 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그게 들으시고 나면은 왜 설명해줬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예,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44번에 보시면요.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환원율을 바르게 계산한 걸 물어봤죠. 아까 환원율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냐면요.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 있죠.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구해줘요. 근데 요 순영업소득 구할 때 있죠. 가유순 아시죠?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자 총투자액이 있죠. 예, 이게 부동산 가치이자 총투자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총투자액을 얼마를 줬어요? 예, 2억을 줬어요. 그럼 얘를 구해야겠죠. 근데 거기 보면 가능총소득 줬죠. 얼마? 아니겠죠. 1950만 원이라고 줬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 보면은 연간 기타 소득, 연간 공실에 따른 손실이 얼마? 50만 원. 근데 기타 소득이 얼마예요? 100만 원. 그죠? 그러면 맞춰준 거잖아요. 얼마로? 2천으로. 그죠? 근데 경비가 얼마예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40%. 2천에 40%는? 248이니까 800이죠. 그럼 얘가 1200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2억이잖아요. 2억 대비 1200이면 얼마? 260이니까 6%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옆에 있는 46번이 있죠.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이거 30회니까 작년 문제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수익가액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순영업소득을 뭐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환원이율은 줬다고요. 몇 프로라고? 10%. 근데 이것도 요령인데요. 10%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이게 0.1이 들어오면 여기 나오는 금액 있죠. 여기 위에 금액의 10배예요. 네, 그거 계산하면 돼요.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네, 거기서 공실 들어가 있죠. 공실이 얼마? 10%. 그럼 800이니까.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얼마? 7200이죠.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경비 빼야 되겠죠. 수선유지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100만원 빼야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200만원 빼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부채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그럼 얘네 빼는 게 얼마예요? 500원 700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 빼면 나오는 게 얼마겠어요? 6500이죠. 얘가 10배라고 그랬죠. 그렇죠. 6억 5천. 그렇잖아요. 밑에가 10%면.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도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이제 알려드렸을 때 가유순전후 이걸 갖고 투자론에서 이제 연습이 조금 되신 분들은 원래 풀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오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0.1일 때는 10배라고 그랬잖아요. 오 그러니까 6,500에 10배, 6억 5천인데 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3번을 찍었는데 어 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2번에 보면 수익분석법 나오죠. 걔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가액 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격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8번 있죠. 기준 시점 나오죠. 예, 얘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한 게 아니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뭐 인근지역이죠. 그렇잖아요. 대상물건의 제조업원가의 감가수용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건 원가법이죠. 적산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순수익과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이죠. 그 답이 5번 준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무슨 요인? 개별 요인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장만 긴 거지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셔서 51번 한번 가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5번에 가보시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라잖아요. 개시한 게 아니라 뭐 완료한 날짜. 그죠?
그럼 얘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러면 벌써 세 개는 맞출 수 있잖아요. 아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있죠. 아까 그 시산가액 있죠. 산술 평균한다는 거. 그렇죠. 그럼 걔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라면. 그러니까 이 간평을 아예 버리는 것보다는 그 정도라도 해두시면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통으로 버리면요. 40개에서 6개 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34개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가 9개 나올 때 계산 문제 9개 빼면은 남는 게 얼마 있어요? 25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하나만 삐끗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간평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3개를 할 수 있다면 28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평이라고 다 버리면 곤란해요. 거기다가 52번 있죠. 물건별 평가 있죠. 얘도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주시면 되냐면 3개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있죠. 원가법으로 구하는 애가 뭐가 있는지, 거래사례법으로 구하는 애가 뭐가 있는지,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있죠.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원가법으로 구하는 거 기억나는 것 중에 이거 아시죠? 선원의 소원은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건설기도 갖고 싶다는 것 있죠? 예, 이게 원가법이잖아요. 선박, 소경목님 이거 포함해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있죠? 이렇게 했잖아요. 저거. 과거에 동거했다고. 여기 저거 뭐냐면 자죠.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예, 여기서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거는 임대사례비교법, 성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것 있죠? 형제들 아시죠?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그죠?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이렇게 축으로 놓으면 기본적인 게 정리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52번 있죠? 1번에 동산의 평가는 모르고 해요. 동거,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그랬으니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번에 가면 임녀의 평가는 뭐로? 임대사례비교법. 그렇죠? 뒤로 가보시게 되면요. 54번 있죠? 54번. 자,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될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건물. 원가법인데 거래사례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53번에 가게 되면요. 효용가치가 있는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급으로 구하죠.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격으로 구해요. 그거는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다 똑같아요. 예,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격인가 고철 가격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한 페이지 넘겨서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동영어를 할 때 문제로 다 했어요. 회차에 따라서 이걸로 구하는 거 골라라, 이걸로 구하는 거 골라라, 이걸로 구하는 거 골라라 다 문제를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내가 정리가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리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전에 그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쉽게 맞추면 그렇죠. 그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4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민법도 24개. 그래서 이제 가볍게 떠나면 참 좋은 거죠. 그죠?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아, 그렇죠. 가난한 거죠. 또, 아니, 또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요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 제가 여기도 이 가격 공시제도 할 때 있죠. 왜 토지하고 여기 왜 이 주택 얘기할 때 있죠. 토지에서 표준지 공시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하고요. 얘도 단독 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 주택 있죠. 여기도 표준주택이 있고 뭐 개별주택이 있고 얘만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죠.
요것만 문제로도 출제가 된다고.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네 공시 기준일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결정 공시일이 있죠. 얘는 2월 말일이에요. 얘는 5월 31일이에요. 여기 개별 4월 30일, 4월 30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거 늘상 해드렸죠? 이거. 이거 시험에 내요. 예. 그래서 이거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얘들에게.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그죠? 예. 이게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예. 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예. 30일 이내.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일단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맞출 때 좀 더 유용하게. 그죠? 예. 예,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란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걸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그냥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예전에 어떤 기출이에요, 기출.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5번에 적정 가격 나오죠. 이 적정 가격도 무슨 시장이냐면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우리가 시장 가치 구할 때 무슨 시장에서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상적인 시장.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원문이 이거예요. 마켓 밸류예요. 마켓 밸류면은 뭐겠어요? 시장 가치잖아요. 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거기선 시장가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가격.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 시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 통상적인 시장.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틀리게 해줬고, 여기는 한정된 시장이라고 틀리게 해줬고, 여기 적정가격에는 이 표현이 빠져있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2번 있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에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 토지들에 대한 우리는 개별 공시가를 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돼 있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가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125만 원 나왔는데 이걸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또 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격이 결국 개별주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문제에 보시면은 자 1번에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거기 보면 3번에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고 했을 때 틀린 거죠. 개별 공시가를 따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표준지 공시가를 그냥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5번에 가면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 개시라고 그랬잖아요. 개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작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것까지 맞췄으면 4개 맞는 거예요. 4개. 간평에서. 그리고 계산 문제가 2개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면. 그리고 3번에 가면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렇죠? 3번에 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 4번에 보면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 그랬죠. 예. 요렇게 틀리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거기 보면은 4번에 공시가를 설명한 거다. 틀린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 이 개별 공시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된다고 그러죠. 개별 공시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 그래서 이게 토지 수용법에 근거해서요.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번에 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고시하죠. 그렇죠? 그 공시 기준일이 언제겠어요? 1월 1일. 이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4번에 표준지 공시가는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다? 표준지 공시가예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틀리게 개별 공시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다고요. 뭐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에 가보시더라도요. 거기 보면은 3번에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장에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준 거예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있죠. 얘네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과세할 때 얘네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준주택이 있죠. 얘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이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주택의 특성에 맞춰서 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은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고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걔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있죠. 다섯 개가 다 들어가죠. 이게 한 번은 활용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표준주택하고의 차이점은요. 거기 가면 양가 6번에 지세 들어가죠. 예, 그거는 표준지 공시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주택 공시상에는 안 들어가요. 지세가. 토지니까 지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다 넣어드린 거예요. 이게 법에 가게 되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죠. 예, 그거 여기다 다 풀어 넣어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유추는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뒤에 7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1번에 이렇게 나오죠. 개별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슨 가격이다? 개별주택 가격이라. 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근데 거기 보시면 그 4번에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뭐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조금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가게 되면요. 8번에, 자, 1번에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신된다고 그러죠. 개별주택가격은 언제? 4월 30일.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건물 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죠. 안 포함되죠. 토지인데. 건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서 공시한다는 건 틀리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죠. 전수조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틀리죠. 네, 그래서 4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꾸준히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옆에 가시면은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나오죠.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할 수 있죠. 4번에 가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이용자 있죠. 예,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틀리게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번 있죠? 이거는 그 이걸 기출에서 활용한 건데요. 이거는 저기 출제한 양반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좀 그 유머스럽게 했다고 그러면 좀 뭐하는데 이게 이제 그 거기 보면 이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예. 답이 일단 4번이라고요. 왜 4번이냐면 4번만 주택이에요. 그렇잖아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면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거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내용에 꽂힌 사람들은 답을 못 찾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고는 치사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추면 좋은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서 시험장에 갔는데 읽어봤는데 다섯 개가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놓친 게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한번 뭘 물어보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답은 답대로 못 찾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곤란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1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도 나오죠. 거기서 하나 보시면 4번에 표준주택 가격을 선평가할 때는요. 표준주택의 전세권 있죠. 또는 그 밖에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지 선정할 때도 토지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거나 또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에 보면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돼 이렇게 돼 있죠. 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여기 공시 기준.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이라서 틀린 거예요. 1월 1일 있죠. 1월 1일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시면 니은 있죠. 니은에 가면 실제 용도 기준 평가라고 해놨죠. 찾으셨나요? 해설에.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12번에 가면요.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거기 보면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예.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된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얘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13번 문제가 기출이에요. 회차가 표시한 데 기출인데. 거기 보시면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예. 거기 4번에 가면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예, 그냥 거기서 틀리잖아요. 또 누가 또 국장에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때 당시에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60일이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여기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많이 주기는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법에 기초해서 주는 거라고요. 법령에 기초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대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법에 기초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14번 문제 있죠. 14번 문제 보시면 자 거기 3번에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격 비준표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비교할 때 이제 기준으로 쓰는 거죠. 근데 4번을 봤더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는 게 틀리죠.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잖아요. 표준주택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셔서 16번 보면 단독주택가격 공시 있죠. 거기 5번에 가면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있죠. 그게 1%예요. 2%가 아니라 1%.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 4번은 왜 틀렸냐면 국장이잖아요. 근데 얘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2번을 가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 지세가 들어가잖아요. 지세는 아까 표준지 공시가에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국장이 이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고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예요. 예, 시군구 들어가는 건 역시 또 뭐 개별공시가 개별주택화 개발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형을 보실 때 이제는 간평에서 매 회차에 6개에서 7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매년 나오는 비중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맞는 것 있죠. 예, 그거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간평을 두 달 만에 한번 본 거예요. 문제집으로. 근데 이제 동형을 들어가면 일주일 단위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각인되는 게 조금씩 늘어나요. 그리고 한번 풀 때마다 한 번에 전범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단원으로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갔던 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험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백선이든 뭐 이런 걸 또 추가로 한 번 더 쫙 또 풀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방에 팍.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아, 그러면 주로 이런 쪽에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내는구나.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60점이 넘는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틀린 거를 조금 보완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회차에 요거를 좀 보완하자. 그래서 선생은 답지를 봐가지고 정답률이 어느 게 조금 현저하게 떨어지면 걔를 다시 또 줘요.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모의고사 때 문제 드리는 거는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주시지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합격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 애따 하고 이렇게 탁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슉.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자격증에다가 걸 때 사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지난번에 너무 수수하게 올린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인강으로 보신 분들도 기운 내시고 그렇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를 담담하게 즐기면서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스트레스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까짓 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9월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